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36페이지, 몇 페이지? 136페이지를 한번 보는데, 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그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인데, 하잔데, 여러분,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단 말이죠. 아까 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그지? 요, 이제 대리권은 끝났다는 거지. 아까 대리권을 발생한 수권행위, 임의 대리를 기준하면, 소멸은 수권행위 철회. 그 다음에 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임무 종료. 근데 공통은 본인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그 다음 대리권의 범위,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는 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거,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건 제한? 대리권 제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원칙 금지. 허용하는 거몇 개? 네 개.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거나 동의가 있거나 대리 등기 행위와 채무 이행 허용한다. 채무 이행 중에서 다툼이 있는 거몇 개? 여섯 개 금지. 그치? 그럼 이런 대리권 제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인데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도 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오리지널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권 대리는 뭐가 될수 있다? 유효가 될수 있다.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그치? 그렇게 기억하면 되거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이.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지? 본인. 근데 세 개.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가 나오거나 대리인이 무슨 행위? 배임행위. 대리인이 뭐? 횡령한 경우 나오면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맞습니까? 예. 상대방이 알고 있다.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게. 뭐, 그런 거, 거기에서만 해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대리권 남용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뭐, 대리행인데, 여기에서는 그지? 여러분, 아까 했죠? 우리나라는 판단 결정 누가 한다 했습니까?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 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학설이고 뭐고 필요 없다. 무조건. 자, 그러면 좋다. 여기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가? 어? 잘 봐라. 첫 번째. 상대방이 본인을 사이강박. 자, 상대방이 누구를 사이강박? 본인. 자, 그럼 잘,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본인도, 대리인도, 뭐할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 하고, 유효하며 본인에게 효과가 그대로 귀속한다. 그대로 어떻게 한다? 귀속. 끝.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고, 누구? 본인도, 대리인도 뭐할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며, 그대로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그대로 어떻게 한다? 기속. 그대로 뭐다? 유효라는 거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됐습니까? 모르겠네 해야지, 그지? 그치, 이제 이해시킨다고. 여러분, 저번주에 한 거 있잖아요. 사기 강박은, 다시 무슨 강박은? 와, 취소하노? 사기 강박은 왜 취소하노? 본인이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당했잖아요. 무슨 방이? 상대방이 기망행위, 상대방이 기망이 당해가지고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됐기 때문에 뭐한다? 취소한다 말이지. 뭐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한. 저번주에 했잖아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은 거지. 자, 상대방이 기망행위하고 속이는 행위를 기망행위는 자에게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단 말이지. 그래서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는, 여러분, 사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자가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왜 착오에 빠졌다? 상대방 때문에. 얼마만큼? 조금.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그래서 취소한다고. 민법은 형법에서는 기망행위하고 착오에 빠져가지고 표자가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요. 어디에서는? 형법. 민법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 됐다는 것 때문에 뭐한다? 취소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사기는 와 취소하노?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뭐한다? 취소한다. 누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상대방. 자, 그럼 좋다. 여기서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습니다. 누구는 띵? 빨리. 본인은 띵. 대리는? 대리는? 빨리. 정상.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고. 누구는 띵? 누구는 정상? 판단 결정 누가? 대리인. 정상, 비정상? 정상. 그래서 누구도 본인, 요게 이제 기준, 요 대리행위. 요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도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 하고? 유효하고, 그러면 대리인과 상대방이 했다, 무조건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치, 끝.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 안 하거든. 사기 강박이 정확하게 안 되면 이건 어려운 거지. 혼자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 그럼 막 전화 오거든. 민법 선생님 바꿔주세요. 접니다. 선생님 몇 페이지 폈어요? 폈습니다. 선생님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는데 왜 본인도 대리? 그럼 선생님 사기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사기는 어디 도망? 그럼 학원에 오라거든. 설명해 준다고. 온다 안 온다? 안 오고 선생님 왜 이게 책이 잘못됐는데?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선생님 그럼 사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사기. 그 사람은 사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기는 왜 취소하노? 빨리. 민법에서 사기는 왜 취소하노?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됐다는 것 때문에 취소한다. 그럼 여기는 누구는 당해도? 누구는? 정상, 비정상. 그렇지. 그럼 대리, 기준. 대리행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리인과 본인은 당한 상태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행위했다.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잘 낸다, 예.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 책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두 번째. 진짜 잘 왔죠, 학원에. 그지? 두 번째.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했습니다. 딱, 뭐, 많다. 이거 한 여덟 개 있는데, 뭐, 몇 개만 하자, 그지? 대리인을 사기한 거. 여러분, 누가 의사표시합니까?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은 띵, 띵 정상. 띵. 당연히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럼 좋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대리에서는. 자,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일단은 뭐다? 누구한테 기속? 본인에게 기속해야지. 일단은 뭐다? 누구한테 기속? 본인. 유효한 것을 무효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 자,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다? 누구한테 기속? 본인. 유효한 걸 무효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 할 거냐 안 되냐? 누가 결정한다? 빨리. 본인이. 끝. 그래서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누구만? 본인만. 그럼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은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내 대신 취소해라 하는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는, 그럼, 자, 대리인이 당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판단 결정 누구 하니까? 대리인. 하는데, 누구만? 본인만. 누구만? 본인만 무슨 건이 있고, 취소권이 있고,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취소권 행사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수권행위. 그거 별도의 수권행위를 또 넣자. 특별 수권. 이런 말 쓴다. 무슨 수권? 특별 수권이 있어야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빨리. 대리인.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법정 대리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또는 대리인 모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좋다. 요 취소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어떤 게 있노? 해제. 해제는 계약이 일단은 뭐다? 유효. 근데 해제권자가 해제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뭐?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뭐? 무효가 되는 걸 무슨 죄? 해제. 이라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가 있다. 누구만? 빨리. 본인만. 고 취소하고 해제하고 구조가 같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요거. 누구 부동산? 본인 부동산을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처분해라고. 뭐라고?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럼 요 대리는 무슨 방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누구에 대한 대리인입니까? 본인 매도에 대한 대리인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포괄적인 처분에 대한 포괄 팔레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했을 때 요 대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 수령할 권한도 있고 무슨적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포괄 무슨 건 빨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심지어는 잔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해제할 권한도 있다. 하면 OX, X. 아, 그럼 포괄이라는 게 요 함정이다.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받아도 잔금 기일을 아까 뭐 해줄 권한은 있지만 연기해 줄 권한은 있지만 무슨 건 없다? 해제권, 취소권 없다. 해제권, 취소권은 오직 무슨 직? 오직 누구만? 본인만. 해제하려면 넉자 무슨 수권? 특별 수권. 꼭 기억한다. 짱. 오늘 한 거 제일 중요. 오늘 한 거 중요한 거 다 중요하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취소권, 해제권 사유가 발생하면은 누구만? 본인만. 이미 대리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왜? 일단은 뭐하니까? 유효. 누구한테 기속? 본인. 유효한 걸 무효로 하는 걸 뭐? 취소, 해제. 누가 결정한다? 빨리. 본인이. 그래서 대리인은 해제권, 취소권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이 해제권, 취소권 행사하려면 늑자 뭐? 특별 수권. 우리끼리는 무슨 또?
별도의 숙련이야. 되겠습니까? 예, 짱짱짱. 요런 거 나온다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 개 많은데, 우리 저번에 104조 요 대리인이 민법 몇 조? 제 104조 이 불공정 법률행위 103, 104 했잖아요. 그지? 무슨 공정? 불공정 법률행위. 법률행위 예, 104조 한 경우. 여러분 우리 그냥 갑과 을이 했는데 을이 집을 4분의 1 이하로 싸게 팔았지. 그지?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경솔, 풍박,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는 악이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했잖아요 저번에. 근데 이게 만약에 대리인이 4분의 1 이하로 팔고 상대방 이걸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었다고. 그럼 요 경솔, 궁방, 무경험은 누굴 기준할 건가? 됐습니까? 예. 그거 이제 저번에 할 때 요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인.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걸 우리 저번에 이야기할 때 무슨대? 경무대. 지금은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우 뭐 청와대지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뭐 경무대 그렇게 기억한다.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그래서 무슨궁, 봉궁 요 세 개만 기억땡.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머지 뭐 있는데 그 다음에 138페이지 무슨 대리 넘어간다?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복대리 이거 말고 많다. 많은데 그럼 진도 못 나간다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지. 천일생은 지금 놀고 있는 거지 뭐. 뻘뻘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딱 나오는 거 요 두 개. 뭐 두 개? 요거 두 개 하고 요거. 요거는 나오면 무슨 대? 경무대 봉궁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복대리. 요는 복은 여러분 그 138페이지. 무슨 대리? 복대리인데 이건 이 복은 뭐고? 중복복. 무슨 복? 중복복. 그치? 복대리인데 자, 갑니다. 본인이 있고 복대리. 그치? 요 본인이 있고 무슨 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지. 예? 판단 결정 누가? 대리인. 누가 이름으로? 누구에게 효과 기소? 본인. 그게 기본이지. 그치? 누가 이름으로? 본인으로 법률행위로. 법률 효과 누구? 본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근데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면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몇 조 적용한다? 107조. 무슨 진이? 비진이. 이런 게 자동으로 돼.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잖아요. 오늘 또 배운 건 뭐 있노? 말, 시. 시. 학습. 뭐가 중요하노? 어, 야, 추합격. 잘하네. 그거지. 또 많다. 그런 거 많은데, 뭐. 예. 근데, 요 대리인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이게 기소하는데 판단 결정 누구 한다? 대리인. 근데, 여기서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쓴 겁니다. 무슨 방하고 하기 전에? 상대방하고 하기 전에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걸 무슨 대리인이 한다? 복대리인. 그럼 결국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될 거를 만약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누가 합니까? 복대리인과 상대방.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데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누가 선임? 대리인이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느냐 하면은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되는 선임합니다. 그래서 선임,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 요 단어가 중요하다.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복대리 딱 나오면은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쭉 연필 가고 읽었다 무조건 틀린다. 딱 모의고사 칠 때 있잖아요. 딱 보잖아요.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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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딱 보인다. 연필 가지고 쭉 줄 치고 있죠. 무슨 격? 불합격. 무슨 격? 불합격. 끈끈아 동그라미 무슨 격? 합격. 선생님 안 보여요. 그럼 빨리 안경을 바꿔야 된다. 안 보인다고 쭉 줄 치고 있잖아요. 시험 무조건 100% 떨어집니다. 그러면 복대리가 딱 나오면은 일단 어디에 동그라미?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스님 하지만 요 복대리는 스님은 누가 하지만 대리인이 하지만 상대방과 할 때 누가 이름으로 하냐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는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자,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복대리는 스님은 누가 있지만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끝. 그래서 딱 요거 두 개 나오거든.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자기. 근데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왜? 상대방하고 할 땐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로가 누구? 본인. 그렇지. 그래서 너무 헷갈리거든. 지금은 여러분 문제가 없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딱 문장이 나왔을 때 어디에 동그라미? 스님 하면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왜? 상대방하고 할 땐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자, 그러면 좋다.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반드시 누가 선임? 자, 다시 합니다. 반드시. 다시 무슨 시? 반드시. 다시. 반드시. 다시. 반드시. 다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누가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왜? 상대방하고 할 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본인. 자, 그럼 좋다. 선임은 누가 있노? 선임. 대리인. 대리인 선임했죠. 그래서 복대리인 생사여탈권은 누가 지고 있냐면 대리인이 지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 그렇지. 되겠습니까?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는 걸 대리행위라고 그러고 요 대리인이 선임하는 행위를 요걸 복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무슨 행위? 복임.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가지고 나오거든. 미세한 거. 그럼 미세한 게 어렵잖아요.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자, 대리인이 행위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리행위 아닙니다. 대리인이 누구한테 행위해야 되냐면은 누구? 빨리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는 걸 대리행위라고 그러고 대리인이 누구?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OX. X. 무슨 행위? 복임행위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 이거 잘 됩니다. 했다 하더라도 대리는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요 본인으로부터 요렇게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요 복대리는 지위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냐 하면은, 아까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이 수권행위 철회. 하거나, 그럼 아까 공통. 본인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내가 요거 대리권 관계가 소멸하면은 요 대리는 복대리인 지위는 소멸하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아까 임의 대리했던 수권행위 철회 법정되는 법률 규정의 삭제 폐지 박탈 해가 요거 소멸하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뭐하고 소멸. 또 요거는 그대로 있어도 누가 선임 대리인 누가 대리인이 수권행위 뭐 철회 하면은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 소멸. 그다음 공통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거 복대리인 역시 세 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하면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누구의 대리인? 하면 빨리 본인의 대리인. 스님 누가? 대리인. 누가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하더라도 대리는 직위는 소멸하지 않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끝. 시스템! 근데 자, 요 대리인에는 몇 개 있노? 두 개 있지. 무슨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요렇게 선임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러고? 복임 행위라고 그러고, 누가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선임 행위. 맞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요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이라고 하냐면 복임권. 요게 시험 문제라고. 여기서 기본적인 건 아까 했죠. 선임하면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누구의 대리인? 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하고 법률로가 누구? 본인.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OX? X. 그렇게 나온다고. 그냥 신경 빠삭 써야 된다, 시험 합격하려면. 자, 근데 이제 선임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복임 행위, 누가 이름으로 선임, 대리인 자기,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임권인데, 요 대리인에는 몇 개가 있다? 두 개.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여러분, 대리에서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어느 게 원칙이겠노? 항상 두 개가 있으면 원칙이 있잖아요. 임의가 원칙이다. 대리에서는.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 이런 말 쓰고, 그냥 대리하면 무슨 대리가 원칙? 임의 대리가 원칙.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밌잖아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복대리 나오면 선임 하면 누구? 대리인 자기. 누구의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반복하는데도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노? 그지? 충격적인 이야기 하고 싶은데 하면은 인터넷에 오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인데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건? 복임권. 선임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복임행위. 요거, 그지? 요걸 하는 걸 복임행위. 복임권. 네. 임의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 못한다. 임의 대리는 뭐 원칙적으로.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도 있다는 말이고 예외, 그치? 항상 원칙적으로 복임권은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한다 못한다 못하고 원칙 누가 해야지? 대리인이 직접 해야지. 대리인이 직접 해야지. 무슨 건 복대리인 선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원칙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고 예외. 예외적으로 본인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 어떤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예? 누구의 동의?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시험은 무엇을 가지고 내냐? 하면은 누구? 법정 대리인을 가지고 낸다. 예. 여기서는. 법정 대리인은 누구? 자기 책임하에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요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찾아라. 자기 책임하에 라는 말은 무조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했을 때는 몇 퍼센트? 100% 책임입니다. 그걸 무과실 책임 이렇게 한다. 무슨 과실? 무과실. 그래서
법정 대리니. 놀래라. 무슨 대리니? 법정 대리. 어?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의 행사한 경우. 복임권 행사한 경우. 경우는 뭐?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여러분,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이걸 과실 책임이란다. 뭐가 있을 때? 그걸 과실 책임 이렇게 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당연히 뭐지고? 책임지고, 뭐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걸 뭐? 무과실 책임. 그럼 무과실 책임은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뭐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그걸 무과실 책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신당에. 그러면 이제 또 몇 부류? 그렇지. 법정 대리는 원칙. 법정 대리니 복임권 행사. 한 경우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항상 무과실. OX. X. 예외가 있다는 거지. 항상 우리 법은 그래서 꼭 여러분이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민법은 몇 부류? 두 부류, 세 부류, 이거. 근데,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 한 경우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는 것은 뭐가 있을 때만,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스님, 감독, 상의 책임만 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감독상? 스님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이건 무슨 책임? 과실지. 그래서, 요 법정 대리인이 복임권 행사하면 두 부류고, 누구 책임하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다시 뭐 자기 책임하에, 다른 말로 임의로 복대리인 선임했다.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어떤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그러면 여러분, 임의 대리는 무조건 과실이다. 직접 해도 과실. 아까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기 때문에 여기도 무슨 실? 과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무조건 무슨 실? 과실. 무과실은 요거 누구 책임하에? 법정 대리인이 주어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선임했을 때만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뭐? 과실. 그러면 법정 대리는 항상 무과실.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OX? X.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갑니다. 찾았습니까? 예. 몇 페이지? 142페이지. 대표 이제 갑니다. 법률행위 내내 가능해서 틀린 것.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맞죠? 예. 무슨적으로 없다? 원칙. 예외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2번. 복대리는 주어. 무슨 대리는?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해야지. 아까 선임만 대리인 자기다. 그 외에는 아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복대리 나오면 선임 나오면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그 외에 나오면 무조건 누구? 본인의 대리인.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 이렇게 한다. 본인 나와야 된다.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그런 이제 무식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 알 때는 이제 요렇게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이렇게 한다고. 그게 딱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딱 아까 딱 가르쳐 줬잖아요. 대리인 자기 하는 거는 딱 나오면 대리인 자기 나오면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 있어야 된다. 스님,
선임이라는 말 음성에는 무조건 누구 본인 효과 누구한테 기소 본인 누가 하지만 복 대리인이 하지만 무조건 끝. 그게 제일 잘 나온다고. 그럼 결국 2번에서는 핵심 단어 대리한다 하면 누구를 대리한다 해야 되노?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아까 경우 끊고 여러 명이 있다 하면 무조건 무슨 자가 나와야 된다? 각자, 그지? 무슨 자? 각자. 그 다음에 정하지 않은 경우 하면 뭐 기본적인 거. 근데 보존행위는 뭐 무제한적으로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되죠. 예. 어려운 건데 느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합 세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끊고 여러분 대리는 제한능력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했다. 그대로 본인은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제한능력을 가지고 취소 못한다. 자,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끊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끊고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다? 유효고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끝. 굉장히 5번도 어려운 건데 다 되잖아. 이렇게 종합 세트. 무슨 세트? 종합 세트. 이렇게 해서 끝난. 그래서 복대리 딱 나오면은 요거 나온다. 요거 아까 선임은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복임 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뭐? 복임권. 선임했다더라도 대리인은 지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기선. 그 다음 원래 복대리는 대리인의 권한을 넘을 수 없다. 그치?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복대리는 선임한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요 복대리인의 성질은 어떻냐 하면은 임의 대리인하고 똑같다. 법정 대리인에서 선임돼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에서 선임돼도 임의 대리인. 그러면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 다시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복 대리인 선임하려면 본인은 뭐가 있거나 빨리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 대리인도 다시 뭐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런 게 요거 가지고 돼야 된다고 시스템. 무슨 탭? 자, 갑니다. 이제 끝. 무슨 대리? 묶은 대리. 무슨 대리? 묶은. 대리, 원래 골 때리기 어려운데, 되게. 지나왔습니까? 안 지나왔습니까? 지나왔지. 근데 어렵다, 쉽다. 쉽다. 아까. 무슨 따? 쉽다 하면 쉽다. 어렵다 하면 어려운 거지. 금방 요 지금 대표해제도 매우 어려운 건데 여러분 항상 어떤 원칙을 아까 해서 선임하면 대리인 자기고 그 외에 대리한다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의 대리인? 그렇지. 그거지.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인 거 보존 무제한적으로 이용 계량의 관련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 자꾸 하는 거. 지금 안 나왔지만 요게 잘 나온다고. 임의 대리는 봉인권이 없고 예외 있고 법정 대리는 무조건 있고 무조건 있는 대신에 무조건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 반드시 무과실 항상 무과실 OX X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선임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대리? 묶은 대리 하면 대리권 나쁘다. 대리 이거 말고 많은데 이런 묶은 대리는 아까 했죠. 뭐가 없다. 두 개 넉자. 임의 대리는 뭐가 없고 빨리 수권 행위 항상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제발 좀 생각해라. 묶은 대리 하면 대리권이 발생하려면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몇 개가 없다. 그 두 개가 없는 상태.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자기가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대리했을 때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효과 무효.
효과 뭐 무효. 본인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확실하게 책임 안 지려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가만히 있어, 그럼 중요하다.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됐습니까? 중요하다, 그거.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확실하게 책임 안 지려면 어찌하면 되노?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그치? 누가 칼자루 쥐고 있는 묶은 대리는? 본인이. 그런 게 중요하다. 자, 근데 그걸 협의의 묶은 대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협의 이런 말로 하면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그치? 광희 하면은 이제 조금, 여러분, 거기도 나오잖아요. 부동산 학계론도. 됐습니까? 법률적으로 협의의 묶은 대리는, 협의의 부동산은 뭐, 토지 및 거장 작물. 뭐, 토지와 토지에 붙어서 움직일 수 없는 거. 어? 그럼 광희의 부동산은 뭐 하는 거? 등기 등록 하는 거. 뭐 하는 거? 등기 등록. 그지? 어쨌든, 이 협의의 묶은 대리는 이게 무슨 진알? 오리지널과, 그 다음에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가 있다고. 크게 몇 개로 나온다? 두 개. 근데 요 협의의 묶은 대리는 요 계약의 협의의 묶은 대리와 계약의 묶은 대리와 묶은 대리와 단독행 크게 둘로 나온다, 이게? 근데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다시 두 개로 나온다. 뭐의 묶은 대리와? 협의의 묶은 대리와 표현 대리.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얼마만큼? 꼭 나온다, 이게. 무조건. 그럼 여러분, 대리는 무조건 묶은 대리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협의의 묶은 대리는, 협의의 표현 대리는 반드시 표현 대리 이런 말 씁니다. 무슨 대리? 그냥 묶은 대리 하면 요걸 이야기한다. 협의의 묶은 대리. 시험에서 묶은 대리 하면 무슨 대리? 협의의 묶은 대리. 무슨 진알? 오리지널은 뭐가 없다 빨리?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고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런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근데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이라도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 본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결국 그러면은 여러분 대리는 본인의 상태가 어떠냐? 조금이라도 있다? 뭐 지고? 책임지고 조금도 없어야 뭐 지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럼 좋다.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없잖아 지금. 무슨 건이 없다? 대리권.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자, 근데 그럼 누구 손에 달렸노?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아까 해라 빨리. 본인 칼자루 누가 쥐고 있다? 본인. 본인이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하거나 안 가면 책임지지 않겠다. 나중에 뒤에 알았다. 가만히 있어도 책임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책임지지 않겠다.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하면은 추인하면은 요 본인이 추인하면은 요 대리인이 사칭한 건 무슨 땅? 몽땅. 그걸 뭐 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이요. 자, 그럼 자, 협의 묶은 대리 들어가는데 1번 효과 원칙 무효. 원칙 뭐? 무효. 무효인데 단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소급했어.
뭐 그 자체가 유효. 여러분 그냥 무권 대리는 화권합니다. 무슨 권? 화권. 뭐지든지 책임 안 지든지 책임지려면 무슨 권? 화권. 뭐에서? 소급해서 그 자체. 됐습니까? 여기 핵심 단어는 그 자체가 유효. 이게 중요하다. 무슨 자체가? 그 자체. 자, 근데 만약에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건 책임 못 지겠고 요 대리인이 지금 내 대신 한 것까지 앞으로 하는 것만 뭐 지겠다? 책임지겠다. 비소급적 추인. 금방 말했노? 일부 추인. 변결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지금 몇 개 했노? 하면은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다시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빨리. 화권. 뭐 했어? 빨리.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 네. 근데 일부 추인. 뭐 추인? 일부 추인. 자, 요 네 개, 네 개 외운다. 이건 곧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비소급적 추인. 일부 추인. 병렬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추인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책임질 때 어째 책임진다? 화권. 무슨 권? 화권. 그죠? 예. 그 원래 여러분 남자가 바람 피우다가 마누라한테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막 그 마누라가 당신 뭐 때문에 이유나 들어보자 하거나 내가 그 여자보다 뭐가 못나서 당신이 다 한눈 팔고 그런 거야 하잖아요. 절대로 이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무섭거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뭐 앞장서. 무슨 서? 그럼 100% 이혼한다. 막 해가지고 당신이 뭐가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지금 한눈 판 거야. 그 여자하고 나하고 비교 내가 뭐가 부족한 거야. 안 가면 뭐 왜 바람 피웠는지 이유나 들어보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면 이혼한다 안 한다? 압니다. 그건 좀 이따가 남자가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은 그거 해결되는 건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이따가 뭐? 앞장서. 앞장서 하면 바로 뭐 찍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인하는데 화끈하게 추인하면 무슨 끈하게 책임진다? 화끈하게 책임지고. 근데 무슨 소급? 앞에 용어는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다. 근데 용어는 지금까지 한 건 책임 못 지고 앞으로 한 것만 뭐 지겠다? 책임지겠다 하는 비소급적 추인. 일부 추인. 변결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은 추인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거는 추인의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단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 무슨 방이 동의? 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이 나 앞으로 한 건 책임, 지금까지 한 건 책임, 앞으로 한 것만 책임질게, 요것만 책임질게, 변결간 추인, 조건 붙인 추인했을 때, 무슨 방이 동의하면 빨리,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요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붙인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추인의 효력 있다.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추인해야 되는 게 정상? 화끈, 무슨 부, 전부. 근데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취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어?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취인 효력 있다 없다? 있다. 끝. 잘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묶은 대리는 그러면은 다시 원칙은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죠.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취인. 취인하면은 원칙, 소급, 화권 책임지고 취인을 거절하면은 뭐 화권 무효. 자, 그럼 좋다. 묶은 대리는 무효인데 묶은 대리는 무효인데 이걸 미확정 무효다 이런데 예? 미확정 또는 유동적 어? 무효. 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뭐 하면은 취인. 그럼 본인이 취인을 거절하면은 뭐 확정적 무효. 되겠습니까? 예. 본인이 아직까지 취인하기 전이나 거절하기 전에는 무슨 적 무효? 미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됐습니까? 그럼 자, 어쨌든 요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그럼 본인이 취인하면은 확정적 유효. 취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그럼 요렇게 확정적으로 되기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뭐, 알았든 몰랐든 상대방이, 야. 너를,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요 사람이 뭐, 묶은 대리인이더라, 말이지. 무슨 대리인이더라? 뭐 없이도, 권한 없이 자기가 했더라. 그럴 때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한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어. 어? 내가 볼 때는 대리권이 없는데, 뭐? 했어. 너가 빨리 뭐 할 건지, 취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빨리 확답해라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최고라는 말을 썼다. 무슨 건? 최고권. 최고권은 누가 행사하노? 빨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적이기 전에 확정적이기 전에 그럼 본인은 뭐도 없고 빨리 취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미확정적 상태에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 했다? 최고 했다 말이니 최고라는 것은 뭐를 최고라노? 확답 독촉. 무슨 독촉? 확답 독촉. 했더니 본인이 뭐 이렇게 취인하면은 무슨 적 유효? 확정적 유효. 취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확정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나는 취인한다. 나는 거절한다. 이렇게 확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지. 없잖아요. 뭐 다물고? 가만히 있다? 어떻게? 본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원칙. 뭐 지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자. 취인을 뭐 한 거로 본다? 거절. 그거 시험 문제 잘 논다. 최고했을 때 본인은 확답이 없으면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취인을 뭐 한 거로 본다? 거절. 그치. 그래서 요거 잘 논다. 최고는 누가 한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본인을 뭐기 전에 취인 거절 전에 확정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최고했더니 본인이 확답하면 관계없는데 확답을 하지 않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확답이 없는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취인한 거로 본다. OX, X 취인을 무슨 절 거절 한 거로 본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아우 이거 묶은 대리인 줄 몰랐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묶은 대리인이더라고. 무슨 대리인이더라?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야 너가 빨리 뭐 약속 말한 대로 뭐 하거나 이행하거나 이행 청구 이행하거나 이행 못하면 약속대로 이행하거나 이행 못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거나 요렇게 하거나 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요 무슨 대리인 줄 알았다
무권 대리인 줄 알았다. 하고 나서 보니까, 아, 무권 대리인 줄 모르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권한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붙들고 있어봐야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요런 거 가지고 낸다, 요런 거. 자, 그럼 다시. 무슨 방위?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거 몇 개? 세 개. 뭐, 이행 청구,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손해배상. 하고 또 권한 없는 사람 붙들고 있어 봐야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누가 대리인에게 그 다음에 했던 거 없었던 거로 한다 철회권 행사하는 거는 누구한테도 할 수 있냐면 본인한테도 할 수 있다 내가 그 무권 대리인에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지지 않아 책임지지 않아 없었던 거로 하겠어 하는 거 철회권 그래서 철회권은 무슨 방이 대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본인 하는데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런 거 중요하다 이제 요게 핵심 결정판 요 상대방은 이제 두 부류가 있잖아요 처음에 요 무권 대리인하고 할 때 무권 대리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야 밀어붙일 수 있다 아까 요렇게 대리인에게 이행 청구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철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야 하고 요거 잘 나온다 일단은 이행청구 손해배상 철회권 행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항상 앞으로 책임을 묻는 사람은 다시 책임을 묻는 사람은 다시 책임을 묻는 사람은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요 상대방이 요 무권 대리인 줄 알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다? 알고 있을 때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치? 짱 중요. 앞으로 책임을 묻는다. 무슨 것? 깨끗.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철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선임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처음부터 요 사람이 무권 대리인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이런 경우는 이행청구 손해배상 철회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요 알고 있은 경우에도 요거는 할 수 있다 최고권은 잘 나온다 최고는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악의일 때도 처음부터 무권 대리인 줄 알고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누구한테 본인에게 무슨 권 최고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철회권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시 근데 아 최고권은 뭐일 때도 된다? 악일 때도 된다 하는 거. 짱짱짱! 끝! 그러면 요거 잘 된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노? 빨리. 취인, 거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에게 무슨 건? 최고권. 대리인에게는 무슨 건? 철회권. 요거 가지고 계속 나왔다. 참, 다음 중 무권 대리와 관계없는 거. 1. 취인권. 2번. 거절권. 3. 최고권. 4. 철회권. 5번. 취소권. 취소권이지. 네 개 있잖아, 네 개. 1. 뭐, 취임권. 2. 거절권. 3. 어? 최고권. 4. 철회권. 무권 대리와 관계없는 건 하면 뭐, 취소권. 이렇게 나온다고. 취소권, 해제권. 이렇게. 그래서, 요, 취임권, 거절권. 넌 누가 합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 요것만 하면 무권 대리 다 끝났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빨리 뭐 취임권과 거절권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상대방 근데 누구한테 했을 때는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다시 누구한테는 했을 때 대리인에게 했을 때 다시 누구한테 했을 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취임권과 거절권 다시 취임권과 거절권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누구한테 했을 때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러면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취인했습니다. 누가 알아야 효력 발생합니까? 상대방. 아니 상대방이 모르고 있습니다. 취인은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철회가 우선한다. 원래는 본인이 취인하면 정상적으로 되어버리죠. 정상적으로 되어버리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본인이 누구한테 취인해야지 빨리 상대방 근데 누구한테 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아직 뭐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끝. 잘 됩니다. 그거 결정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요게 뭐, 계약의 무건대리 해서, 그게 어디까지가 있냐면, 145페이지까지, 그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뭐 읽어보시고 싶으면 읽어보고, 안 봐도 관계없다. 되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 하고, 다음 주에 무건대리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됐습니까? 예. 다음 무효 취소하고 부과는 좀 빼먹고 물건으로 확 넘어간다. 물건하고 계약 한번 정리는 해야지. 9월 달에 그지? 아니 11월 12월에 그지? 그래서 다음 주에 무건대리 정리하면 무건대리 아니 많다 이게. 무건대리 하다 보면 다음 주 못 넘어갈 수도 있다. 시험 문제 꼭 어떻게 한다? 나오고 무슨 템이 중요하다? 하고 조직적이고 뭐 체계적으로 꼭 기억한다. 무슨 시? 말시, 습. 무슨 습? 학습.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그럼 조직적이고 뭐? 다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안에 책 내용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시스템하고 조직적이고 뭐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